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식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도자기를 굽던 아버지가 작업실로 그 아이를 불러놓고 작은 흙을 한줌 집어서 물레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바늘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물레를 돌리면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네 눈에 뭐가 보이냐?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물레는 돌아가는데 바늘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자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움직이는 물레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중심을 찾아라. 이것이 내 일생의 과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끌려간 조선 도공의 후예로서 일본 도자기계의 대명사가 된 심수관 씨가 어릴 때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나이가 큰 다음에는 끊임없이 기술을 연마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것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아버지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일본에서 한국 사람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어릴 때 해주었던 그 한마디 말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그 아버지는 그렇게도 자기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자기 정체성의 확립 없이는, 다시 말해서는 일본 도공들의 흉내를 내서는 이국 땅에서 결코 자기답게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뭐냐 하면은 요란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진리를 찾고 그리고 그분과 만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자기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 위에서 다양한 삶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거지요. 자기 중심이 분명할 때 인생의 목표와 방향과 가치가 정해지고 삶의 스타일이 다 거기서부터 파생되어 나온다. 그런 말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물맷돌을 다 돌리고 있습니다. 이 물맷돌이 돌아갈 때 거기에는 두 가지의 힘이 공존하죠. 바깥으로 나가려는 원심력과 안으로 들어오려는 구심력이죠. 원심력이 너무 크면 바깥으로 튕겨져 나갈 것이고, 구심력이 너무 크면 안으로 쪼그라들겠죠. 이두 힘이 균형을 잡을 때 동그랗고 큰 원을 제대로 그릴 수 있는 거죠. 안으로 들어오는 힘을 다른 말로는 사실의 힘이라 말하고, 바깥으로 나가는 원심력을 해석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실 위에서 폭넓은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의 삶은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라고 하는 중심이 확실할 때,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위에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결합될 때 우리는 안전하게 커다란 원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중심이 잡힌 그러나 폭넓은 인생을 살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흔들리는 삶 속에서 변치 않는 원칙을 붙든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잠언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이 잠언은 성문서에 해당됩니다. 이 성문서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문서들 그런 말인데요. 구약 성경을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맨 첫째 부분을 율법서, 가운데 부분을 성문서,
마지막 뒷부분을 예언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율법서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에스라서까지 율법서인데 이 율법서는 과거를 위한 책으로 분류합니다. 중간에 있는 성문서는 다섯 권인데 그 다섯 권이 뭐냐 하면은 욥기, 시편, 잠언, 선도, 아가서 이 다섯 권을 성문서라 하고 현재를 위한 책입니다.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늘의 현실을 어떻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느냐 현재를 위하여 주신 책 그래서 성문서라고 부르죠. 마지막으로 예언서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미래를 위한 책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구분되지 않았었는데 번역을 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도식으로 성경을 재편집한 거죠. 다섯 권이 성문서라고 그랬죠? 오늘을 위한 책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세 권, 욥기, 잠언, 전도서를 지혜문서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혜문서. 욥기는 고난의 지혜를 다루고 잠언은 형통의 지혜를 다루고 전도서는 허무의 지혜를 다루게 됩니다. 저는 원래 욥기를 강의하고자 생각을 많이 하고 준비를 했는데 기본을 배우지 않고 예외를 먼저 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먼저 잠언을 강의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잠언은 형통의 지혜를 다룬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런 얘기죠. 요즘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여러분 돈이 많은 것과 잘 사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돈이 많은 것은 부자죠. 가난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부자라도 얼마든지 못 살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인생을 잘 살고 후회 없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한 거지. 그걸 다루는 책이 잠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여러분 알고 있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 하면은 포스트란 말은 뒤에란 뜻이에요. 모더니즘은 현대주의라는 말입니다. 현대주의 이후, 모더니즘 이후가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그 모더니즘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극단적인 이성주의를 의미합니다. 모든 걸 이성으로 생각하고 논리로 생각하고 규칙을 엄하게 하고 효율과 획일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탁탁탁탁탁탁 규격에 맞게 오차를 두지 않는 이성중심적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어느 면에서는 좋은 부분이 있지만 사람이 질식하게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감성도 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질식을 하게 돼요. 이걸 못 견딥니다. 그래서 이 모더니즘에서부터 벗어나자. 그래서 모더니즘 이후,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생겨난 것이에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심 가치가 뭐냐 하면은 나의 진리와 너의 진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것이 내 진리고 너에게 맞는 것이 너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의 진리와 나의 진리는 공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의 보편성과 절대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할까요? 옛날에는 이것이 악이다 그러면은 맞아, 악이다 하고 모두가 동의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합니다. 그게 왜 악이야? 너에게는 악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멋이고 나에게는 매력이고 나에게는 기쁨이야. 이렇게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가치를 따라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없기 때문에. 물론 개성과 창의성과 다양성이 인정되고 관용을 좋아하는 장점도 있어요. 결정적인 약점이 있는 거죠. 변치 않는 중심,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인생에는 원칙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생을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거든요. 법칙과 질서를 따라 아름답게 만들었거든요.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은 그 물건을 잘 쓰기 위해서는 사용설명서가 있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렇게나 막 써는 게 아니에요. 인생 사용설명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과 질서 위에서 아름답고 조화를 이루게 되고 그럴 때 가장 큰 행복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게 잠언인 거죠. 이제 이 잠언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용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잠이라는 말은 바늘, 잠, 찌를 잠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무슨 말이겠어요? 바늘로 바늘같이 찌르는 말이라는 거예요. 무감각해지고 둔감해졌던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고 잠에서 깨어나게 찌르는 말이 잠언이에요. 어떤 분은 잠잠한 게 잠언 아니에요? 그런데 잠잠한 말이 아니고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찌르는 말이 잠언이에요. 인생의 정곡을 콕 찔러서 휘청거리는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고 빗나가던 우리를 제자리로 딱 돌려놓는 말씀. 그래서 위기 때 붙잡고 다시 제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말. 그게 바로 잠언입니다. 이 잠언을 영어로 proverb라고 하는데요. 이 proverb란 말이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pro라고 하는 말은 앞에라는 뜻이고 verb라고 하는 말은 말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proverb라의 말을 직역하면 앞에서 말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는 미리 말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너에게 말해주는 게 proverb예요. 내가 너에게 proverb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네가 어떤 일을 만나기 전에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 사람의 안내자와 나침판이 되게 하는 말이 proverb입니다. 이 proverb를 영어의 proverb를 한국말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속담 혹은 격언 그렇게 번역을 해요. 자, 여러분 속담이란 뭐죠? 속담의 이 속이라는 말은 사람 인변에 계곡곡자입니다. 사람의 계곡이란 소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많은 사람에 의해서 회자되고 검증된 말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의 삶의 지혜를 모아놓은 것이 속담이에요. 많은 사람들 틈에서 생겨난 지혜의 말씀이 속담이다 그런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땐 굴뚝에 이럴 땐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속담이에요. 탁 들으면 무슨 의미인지 알면서 거기서 교훈을 얻게 되는 일반 서민들의 지혜를 모은 게 속담이다. 그럼 격언은 뭐냐? 격언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배우고 깨달은 지혜를 모아놓은 거예요. 이 격언은 격언할 때 격은 칠격자입니다. 우리를 쳐준다는 거예요. 무뎌진 우리를 쳐서 깨워주는 건데 올바른 삶의 질서라든가 도덕과 행동의 준칙이 될 만한 가치 있는 내용을 압축한 게 격언이에요.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들어봤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은 진실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 자기의 이전보다 뛰어난 사람이 진실로 뛰어난 사람이다. 다 격언입니다. 이런 거. 격언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격언이 있고 아포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포리즘. 이 아포리즘을 경구 혹은 명언이라는 말로 번역하는데 쉽게 말하면 저자를 알면 아포리즘이고 저자를 모르면 일반 격언입니다. 질문 하나 해볼까요? 너 자신을 알라. 누가 한 말이죠? 알잖아요. 이게 아포리즘이에요. 소크라테스의 아포리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파스칼 알잖아요. 이게 아포리즘입니다. 사랑이란 마주보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는 거다. 조금 어렵죠? 생텍쥐베리가 한 말이죠. 그들의 아포리즘이에요. 그러므로 자문이란 말, 이 프라버브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일반 서민의 지혜도 들어있고 전문가 지식인의 지혜도 들어있고 저자를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자문이 다른 모든 속담이나 격언보다 위대한 이유가 뭐냐? 출처의 문제예요. 이 잠언의 출처가 1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렇게 가는 게 의미상으로 정확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죠? 너무 많죠? 다시 묻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실까요? 예?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참 왕이시고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이 잠깐 동안 그에게 권세와 책임을 물어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준행해야 되는 게 왕의 의무예요. 진정한 이스라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걸 바로 이해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선한 왕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혜의 출처가 뭐냐면 이스라엘 왕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좋은 조상의 모델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조상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경험되고 검증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 와서 집대성이 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계통도라고 말할 수 있죠.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잠언 3천을 말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자신이 잠언을 말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이전까지의 모든 잠언들을 솔로몬 시대에 와서 집대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지혜가 조상들의 삶을 통하여 경험되고 검증된 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집대성이 되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거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랜 세월을 통하여 검증되어 내려온 소중한 것이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귀히 여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때 그 결과를 하나님이 보장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의 왕이 되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레브시미트를 주세요라고 간구하죠. 이것이 그의 마음에 맞은지라.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3장 11절인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구하는 도다. 감탄사입니다. 아니 어떻게 네가
이걸 구할 수가 있단 말이냐, 기특하게.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다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 외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라. 너와 같은 자가 다시 없을 거라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을 해 주시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지혜의 가치라는 거예요. 지혜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모든 것보다 으뜸이라는 거예요. 재산보다 으뜸이고 명예보다 으뜸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구하기보다 지혜를 구해야 된다. 많은 분들이 말이죠. 아,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문제가 심각한 건 없어요. 문제가 커서 문제되는 법은 없어요. 그 문제를 풀어갈 지혜가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문제는 이 세상에 있는 거니까. 이 문제를 풀어갈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그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게 아니죠. 지혜가 없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지혜 주기를 기뻐하는 분이에요. 지혜를 구할 때 네가 이것을 구하다니 하면서 기쁨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행복하고 올바른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잠언의 목적을 2절에서 4절까지 설명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슬기로워지고 젊은이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이 생겨나고 지혜로운 자는 이것을 통하여 더욱 큰 학식과 지혜를 얻게 되겠다. 모든 연령, 모든 계급의 사람들에게 모두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6절에 보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잠언의 다양한 형식에 대한 얘기가 잠깐 소개가 되죠.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지혜의 핵심이 뭐냐? 잠언의 중심 구절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의 근본이 뭐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본문 보니까 지식의 근본이네. 이렇게 헷갈린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잠언 9장 10절을 좀 찾아보겠어요. 잠언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기도 하고 지식의 근본이기도 해요. 다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 경외 그랬을 때 이 경외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어떤 대상을 인식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자세를 가리켜서 경외라고 표현해요.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해서 순종하려는 마음이 바로 경외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사랑과 존경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까 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 태도가 바로 경외다 그런 말이에요. 이 경외감이 인간을 인간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에게는 지식이 생겨나고 지혜가 풍성해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무신론자죠. 그런가 하면 내가 신이다 라고 믿는 범신론자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다고 믿고 그 뜻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걸 보고도 다르게 해석하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바로 보이고 내 인생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삶의 자세가 변하면서 모든 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안경 색깔로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볼 때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안목으로 세상을 보겠죠. 같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 개의 동심원을 그려주시기를 바라요. 마음속으로 작은 원을 그리시고 그 원을 둘러싼 좀 더 큰 원을 그리시고 그 위에 더 큰 원을 그리세요. 세 개의 동심원을 그리셨나요? 그리셨죠? 자, 이 맨 바깥의 원은 뭐냐 하면은 행동양식이에요. 행동양식. 나의 말과 행동의 모든 것이 행동양식 속에 들어있다. 이 겉의 원이 행동양식이라면 그 안에 가운데 원은 뭐냐 하면은 가치체계입니다. 가치체계. 그리고 가운데는 가장 핵심 작은 원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가 진정 무엇을 믿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의 신앙이 그의 가치체계를 만들어내고 그 가치체계가 그 사람의 행동양식을 산출하는 거예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인이지만 오주여 그런 사람은 싫어요. 주여 모든 경우에 주여 주여 그러면서 생활은 하나도 없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세상 사는 데는 뭐 아주 요령이 많아서 잘 지내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도 허무한 인생이에요. 잠언은 이 둘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원리 하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중심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거기에 합당한 올바른 삶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려고 갔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막 투덜거리면서 인생이 너무 고달프다고 막 한탄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옆에 사람이 막 한숨을 쉬니까 이 사람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선생님의 인생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내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파산했고요. 직장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디다 대놓을 수가 없으니까 막 이 사람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던 사람은 한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참 기가 막히군요. 그런데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인이 도망갔다고 그랬죠. 그리고 끔찍한 여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처음 부인을 만났을 때도 그런 여자였나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천사같이 좋은 여자였죠.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다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왜 그렇게 끔찍하게 변했을까요? 선생님은 부인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충실하셨나요? 혹은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어리석은 일로 파경의 단서를 제공하지는 않았나요? 그랬더니 물론 나도 아내에게 실수한 게 몇 가지 있어. 또한 파산하셨다고 했는데 돈을 아무렇게나 지출하지는 않으셨나요? 번 거보다 더 쓴다거나 충동구매를 했다거나 아무렇게나 보증을 서지는 않았나요? 그런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직장이 없다고 그랬죠. 아무도 나를 일시키는 사람이 없다고 원망하셨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선생님은 좋은 직장인이었나요? 선생님이 다니시던 직장에 전화를 걸어서 그 사람이 어땠느냐 물으면 그런 직원을 잃어서 너무 안타깝다고 사람들이 말할까요? 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는 지난번 직장에서 상사에게 지옥에나 가버려라고 욕을 퍼부어 주었거든요. 제가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생님은 지금 너무 잘못된 씨를 많이 뿌렸고요. 그것을 거두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말이요. 제가 권하고 싶은 말은 당장 지혜의 학교에 입학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학교가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제 말대로 하세요. 먼저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참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엉망이 됐고 재물도 다 낭비했고 어리석은 말도 너무 많이 했고 그래서 불필요한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저는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백기를 들고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잠언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보세요. 당신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릴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잠언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온전한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잠언을 배우는 동안 흩어졌던 내 신앙이 여호와 경외의 신앙으로 바로잡히고 깨어졌던 내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잠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지혜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질서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지혜의 핵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이제 우리가 잠언 말씀을 배우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바로잡히게 해주시고 우리의 깨어지고 상처난 삶의 모든 영역이 복구되며 치료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축복된 삶을 누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월 한 달 동안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통해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이름을 알려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수서교회는 봄철에 새생명 축제를 가지며 2월 한 달 동안 나를 통해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이름을 주님께 질문합니다. 그 이름이 누군지를 알게 해주시고 3월 첫째 주에 그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그래서 주님의 영혼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내 영혼이 깨어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 주기를 기뻐하시고 지혜 구할 때에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잠언의 말씀을 배우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잘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워가게 하옵소서. 잠언을 배우는 동안에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